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감유록에 나오는 정도령은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의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저는 어떤 종교를 신앙자로 임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맞지 않으면 사이비라고 하는데 사이비는 있는 그대로 비슷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는 것 그리고 증명된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류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 소속이나 어떤 단체 소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객관적으로 본다. 자, 그리고 요즘 대지진이 막 늘고 있죠?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꿀벌이 실종됐는데 지금 꿀벌이 별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산에 가보십시오. 벌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타 곤충이나 우리 토종벌들은 더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 한쪽에서는 물폭탄,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균형 잡지 못한 세상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주 일어났던 토네이도가 요즘은 빈번하게 더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우리나라도 와 있죠. 자꾸 오죠. 그러면서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토네이도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 빈도가 빈번하다. 이것도 이상기후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동토가 녹고 있죠. 얼어있는 땅이 녹고 있으니까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또 기후는 또 상승하고 뭔가 조짐이 안 좋죠. 그러면서 각종 질병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변이를 하죠. 그러면서 더한 것은 지금 세계가 전운이 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세계 대전처럼 양극단에서 격돌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금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은 어찌 됐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덩어리가 뭉쳐있고 또 한국, 일본, 미국 더 나가서 인도 태평양 더 저쪽으로 가서 나토까지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25 때 유엔군과 저 북쪽에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 뭉쳐있는 그런 대사랑 동일하게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세상도 자연도 뭔가 인간 세상도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 세계도 바삐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길한 징조가 뭡니까? 뭔가 세상이 뒤집힌다. 고금동서 성현들의 예언과 종교의 예언이 일치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분모가 지금 만나서 뭔가 소실점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 행동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사인불인, 사인불인 천신강, 사인불인 천신정, 정본천상운중왕, 만승천자왕지왕, 상제강림 동반도, 상제지자 두성, 미륵상제 정도령, 시불계 부두령, 여금미각 궁궁거, 하시갱대 우봉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40일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사인불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는데? 사인 불인으로 온다. 자, 그런데 사인 불인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사인 불인을 볼까요? 일본에 사인 불인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다. 어? 사람 같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기 볼까요?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뜯어볼까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뭔가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무색무취, 무미, 무성하다. 이게 뭡니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다. 뭔가 요란 떨지 않는다. 자, 그것이 사인불인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행위, 마법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룡부양한다, 무리를 걷는다, 구름 타고 온다, 뭐 유체 이탈한다, 무중력 발차기다, 이런 말 안 한다 이거야. 그런데 사인 불인이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나? 이거? 이것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그냥 보통 사람 같이 보인다. 이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인 불인, 사람처럼 오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어떻게 온다? 그 사람이 성인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천신으로 강림한다. 이런 뜻이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온다? 천신 정도령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정본. 정도령은 본래 천상 운중, 하늘나라. 그렇죠? 거기에 왕이다 이거야. 최고의 왕이다. 그 다음에 만승천자 왕 중에서 왕이다. 왕 중에 왕. 그러면 황제도 아니고 그 위에 천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제강림 동반도. 이게 뭡니까? 동반도가.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동반도. 여기 볼까요? 동반도는 동쪽 반도다. 그러면 한반도다. 우리 한국 땅에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동반도입니다. 상제가 뭡니까? 옥황 상제 그 말입니다. 자, 생초지략에 상제지자 두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송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이 뭐냐? 하늘의 중심자다. 북극성을 대신한 게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불교의 만자를 이렇게 쓰죠. 어?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북극성을 도는 북두칠성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북극성을 북두칠성이 도는 것인데, 자, 그러면 북극성은 점 하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북두칠성이 대신한다. 그러면 하늘의 중심자다. 그렇죠? 하늘의 중심자는 누굽니까? 중심자가 천자죠. 현재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북두칠성을 어떻게 해요? 받아왔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왔어야지 뭐예요? 여기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 같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천신이고 정도령이고 왕 중에 왕이다. 또 한반도에 온다. 그러면 이 북두칠성을 받고 왔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은비가에 여기 보십시오. 미륵상제 정도령. 그러면 미륵상제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이 현재는 이런 현재입니다. 이 거물현이죠? 그 다음에 임금제자입니다. 이 현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북쪽 이런 뜻도 있지만 하늘이다 이거야. 북쪽은 뭡니까?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죠? 그러니까 북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성인, 삼일체 대성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재림주, 옥주통, 현풍두사, 미륵불, 옥황상제, 백면천사다. 이 백면천사는 문질빈빈과 상통한다. 겉과 속이 조화롭다. 그 다음에 흑비장군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륵단계는 이렇게도 부른다. 삼성일체 대선생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11개 부도령이 뭡니까? 이 정도령, 도령,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현재 대성인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정도령을 몰라보면 세상을 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개가? 후천 개벽이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지상천국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룡국, 자미원, 용화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영적 세계에서는 다 돌아갔는데, 바삐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정도령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후천개벽, 지상천국, 계룡국을 열지 않는다,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금미각 궁궁거. 자, 보십시오. 지금이죠.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 미가 못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불자랑 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금 궁궁거. 이 성인은 거 돌아간다. 그렇죠? 돌아간다 이거야. 어디 돌아가냐? 그냥 하늘로 돌아간다. 그렇죠?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공이 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면 포기하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하시갱대 우봉춘. 그러면 어찌 다시 기대하겠느냐? 뭐를? 또 뭐가? 봄이 오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성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도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성인을 모른 척하면은 어떻게 된다? 열지 않는다. 후천개벽을 전개하지 않는다. 지상천국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공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아간다 이거야. 궁궁거. 이 성인은 돌아간다. 그러면 어찌 다시 기대하겠는가? 어떻게? 또 봄이 돌아오는 것을. 그러면 다시 이런 성인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봄이 오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고 했죠? 한 번?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1인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대신한 사람. 그분이 왔는데 예수가 사후에 20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 사후에 3000년. 어디? 동방 모퉁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 지금 미륵불과 재림예수가 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지월지기입니까? 저 달을 가리키는데 손톱니만 따라다닌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샴볼트 목사도 뭐라고 했어요? 신기술 세계를 한국을 줬다. 그러면 신기술 세계를 보유한 자, 그 자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궁궁궐을 다시 볼까요? 여기서 떠나간다,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성인이 궁궁거. 그 다음에 하시갱대 우붕촌, 이걸 보면은 언제 다시 기다려, 이게 기다릴 때짜입니다. 언제 다시 기다려 봄을 맞이할까? 그러면 언제 다시 성인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라? 성인을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간 공을
잘 굴려서 성인의 자리에다가 매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저감유록의 정도령은 어찌 나온가요? 사인불인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다는 것은 무생무치, 무미, 무성이다 이거야. 초자연적, 초인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온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 많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서 안 나온다? 황궁에서 안 나온다. 관리에서 안 나온다. 도장에서 안 나온다. 저 사찰에서 안 나온다. 성당이나 교회, 수도원에서도 안 나온다. 저 시골 초당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죠. 붕우선사도 범태로 나온다. 보통 사람으로 나온다. 저 수도하는 사람, 종교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저 정치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범태로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판박이죠. 종교, 정치 밖에서 나온다. 그래서 왜서 나온다 이거야. 자, 여러분, 정도령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같으니까 여러분은 에이, 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지 그러면서 지금 재고, 눈치 보고, 가늠자 조종하고 또 자기 계산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언제 다시 봄이 올 것인가? 어? 돌아간다 이거야. 그냥 포기하고 누가? 하늘을 대신할 현재 대성인 재림주 옥주통 삼풍도사 미륵불 옥황상제 백면 천사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세계로 빠져듭니다. 지상천국이 오지 않죠? 고난이 계속되죠? 자, 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